다시 해요. 여기서 이게 잘 보이네. 아. 여쭤비 화면이 잘 보이잖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가수 김성숙 팬카페 5회 정모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김성승님께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성승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가수 김성숙 프로필. 고향 충청남도 청량군 남양면 온직 2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타이틀곡으로 정들고 말았네, 수상 및 경력 사항.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 7월 이호섭의 가요학당 1집, 2집 음반 취입. 2006년 5월 1집 음반 발표. 정들고 말았네, 청계천아 내 사랑아, 내 사랑 청량, 미들리 음반 노래, 초혼, 춤추는 탬버린, 여정, 느낌, 아미새, 정말 좋았네, 12줄의 다수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 및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대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양로원, 봉사병원이 아주 많이 다니십니다. 그리고 또 청량 고추 구부자 축제 출연 및 제중 천진 충청 향회 창립 10주년 초청 공연에도 다녀오셨고요. 2010년 정선 억셉 꽃축제 초대 가수로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한여름 문예예술 봉사단 소속으로서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청계천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의 초창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으시고 계속 나가시는 곳인데요. 가깝게 또 내일 오후 2시부터 공연이 있습니다. 가깝게 계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관람도 하시고 또 좋은 모임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오늘 감동적인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이렇게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아요. 벌써 5살을 먹었어요. 제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늦게 해서 가수 데뷔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엊그제 같아요. 노래 연습 음반 된다고 녹음실에 연습하러 다니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정모, 우리 가족님들과 함께하는 정모가 다섯 번째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축하는 날로서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정말로 공사 다망하시고 거리도 먼 곳, 전국 지역에서 이렇게 달려와 주신 우리 가족님들께 제가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준비한 거는 많지 않지만 우리 제 마음 어느 누구보다도 하늘만큼 땅만큼 많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받아가시고요.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가수 김성수 정들고 말았네. 많은 후원도 감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정모나를 잡아놓고 사실 장소며 또 여러가지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요. 날마다 우리 또 그 팬카페에 이렇게 또 함께 한 줄 메모에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행사나 공연이나 봉사 활동할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사진으로 담아서 이렇게 꼭 팬카페에 올려주시고 하는 우리 가족님들께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작년 한 10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그 정들고 말았네를 이렇게 또 라디오 방송국 채널 게시판에다 이렇게 또 사연하고 노래하고 신청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들고 말았네가 방방곡곡에서 많이 흘러나갔어요.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꿈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제가 보냈답니다. 정말 오늘 새벽이었구나. 오늘 새벽 2시에도 그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 방송에서 우리 그 홍길성님, 본명은 홍길성님이시고 닉네임이 상훈님이시고 그리고 닉네임은 거속님이신데 그 이제 본명은 김진권님이시고요. 그 두 분께서 또 사연을 신청하셔가지고 채택이 됐어요. 돼서 또 정들고 말았네가 오늘 2시 한 50분쯤에 방송이 됐습니다. 정말 그 방송 나온다는 그 선곡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목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쯤에 올라오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체크를 못했는데 우리 또 그 회원분께서 그거를 항상 그 게시판에 가셔서 체크를 하시나 봐요. 그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날마다 관심과 사랑으로 가수 김성수 정돌고 말았네를 이게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정말 꿈꾸는 이 세상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 사랑 열심히 받아서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열심히 하는 가수다라는 그런 말 듣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수 김성수가 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인사 말씀을 준비도 못했어요. 뭐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워낙에 제가 또 글솜씨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팬카페 들어가 보면 맨날 제가 하는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 글재주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래 편하게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그냥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오늘 정말로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먼 걸음 이렇게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식은 한 6시 좀 넘어서 식사가 나올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여러분들 이게 또 처음 뵙고 얼굴 뵙는 분들 거의 많으실 거예요. 예, 서로 이제 주고 말씀도 주고 나누시고 좀 사진 촬영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제가 최고로 기분 좋은 날인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최고로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아셨죠? 예. 네,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 걸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마음에 담아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예,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성준님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